네, 첫 번째 이슈는 애플카입니다. 애플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목표를 완전 자율주행에서 고속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수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출시 목표 시기도 애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26년으로 연기를 했는데요. 프로젝트 타이탄으로 불리는 이 애플카 개발 계획은 최근 몇 달간 경영진이 완전한 자율주행차를 현재 기술로는 구현할 수 없다는 현실을 놓고 고심하면서 표류해왔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애플카 이슈가 사실 지난해 우리 시장에 또 한 가지 뜨거운 화두이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 이슈는 어떻게 조금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지금 현대차 G90도 올해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옵션을 달아서 나오기로 했습니다만 결국은 내년 상반기로 밀렸고요. 또 이제 애플카 같은 경우도 지금 2026년까지 최대 1년간 좀 미뤄지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이제 현실과 어떻게 보면 이제 이상 간에 좀 괴리가 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애플카가 좀 추진했던 거는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 페달도 없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현재 상황으로는 그러한 좀 어떤 완전 주행을 좀 구현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건부로 제가 볼 때는 좀 타협을 잡은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아직까지는 지금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좀 논의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뭐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컨셉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뭐 2024년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뭐 내부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2025년부터 시운전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뉴스 플로우 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러한 뉴스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정해진 부분이 없고 어느 정도 좀 타협이 됐다라는 얘기뿐이지 제가 볼 때는 뭐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완전히 뭐 이 재료가 소멸됐다고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연기가 됐고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것뿐이지 이 자율주행 관련돼서 애플카는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모빌리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자율주행 관련돼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약간의 좀 연기가 됐다라고 좀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가격 같은 부분도 좀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을 좀 꿈꾸면서 애플카 같은 경우는 1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한 5,800 정도까지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겠습니다. 12만 달러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조건부 자율주행으로 바뀌다 보니까 10만 달러죠. 이제 거의 한 제가 볼 때 한 1억 2천 정도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뭐 벤츠 한 E클래스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접근성을 좀 더 용이해지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약간의 좀 미뤄진 부분, 기능성에 대한 미뤄진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모빌리티 회사들과 결국은 좀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좀 변동성이 좀 최근에 좀 심해지고 있다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애플과 관련해서는 애플의 이 타이탄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가 무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볼만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고요. 사실 애플카 하면 LG전자와의 뭐 파트너십도 꾸준히 이야기가 되어 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플 관련된 기업, 애플 기업 같은 경우는 LG그룹과 상당히 좀 많이 좀 연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G그룹 같은 경우는 LG전자를 좀 필두로 해서 뭐 LG이노텍이라든지 뭐 LG화학, LG 같은 모든 이제 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전장용차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플카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많은 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방점을 좀 찍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약간의 좀 스탠스를 좀 달리할 수 있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LG그룹 쪽에서 보게 된다면 애플카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폰 이슈도 좀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많은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대 오토에버가 제가 볼 땐 대장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좀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오비고 같은 종목들이 좀 자율주행 관련돼서 조금은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LG U+랑 좀 사업에 좀 제휴가 강화된 부분도 있고 또 내년에 또 실적 턴어라운드가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좀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들 현대 오토에버를 중심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애플카와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이제
지지라인은 좀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애플카 이슈가 좀 이뤄진 부분들, 현대차 G90도 약간은 좀 밀려난 감이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를 좀 기점으로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씩 좀 눈여겨보시면서 관심권에 두시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LG그룹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같이 좀 체크해 보시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